자, 이제 오늘의 쿡방 시작해야겠습니다. 오늘 냉장고 다 털어봤어요. 뭐가 있나 봤더니 산적이 있는 거야, 집에. 소고기 산적이. 네, 알겠습니다, 자우님. 감사합니다. 산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산적을 가져왔어. 이게 소고기 산적인데, 엄마가 산적해놓고 나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온갖 여기 대파하고 요거는 버섯. 내가 이 버섯볶음하다 남았거든요. 버섯하고 이거는 홍고추, 뭐 청양고추, 이거는 노란 피망, 그리고 당근. 볶음밥에는 왠지 이런 야채 종류가 일단 있어야지 색깔별로 이렇게 있어야 알록달록하니 맛있을 것 같아요. 색깔이. 색감을 좀 중요하게 봐서 이렇게 했고요. 자. 볶음밥 만들려고요. 왕장님, 소고기 볶음밥을 만들 건데, 어머, 언니, 오늘 고추 대잔치네요. 그러게요. 피망하고 홍고추, 청양고추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볶아봐야겠죠? 자, 당근이 좀 오래 볶게 되니까 야채는 조금만 느껴볶고, 당근부터 채를 썰어서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볶음밥에 왜 당근 빠지면 서운하잖아요. 그쵸? 집에 흔하게 있는 야채만으로 소고기 볶음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고기가 저는 산적을 쓰는 건데, 산적이 없으신 분들은 국거리용 소고기 가른 거 있어요. 그거 넣고 먹으셔도 돼요. 그거 국거리용으로 넣고 그거 볶음밥에다가 넣어 먹어도 맛있어. 가격도 좀 저렴하고, 고기 먹을 돈은 없고 고기 가른 거살 돈만 있어도 고기 맛을 느끼면서 볶음밥을, 소고기 볶음밥을 드실 수 있어요. 이거 중국집에 시키면 소고기 들어갔다고 비싸요. 집에 흔하게 있는 걸로만 볶아먹으면 되는데 되게 비싸더라고. 그래서 집에 있는 야채로 또 먹어 치워야지 또 다음에 국방하니까 야채를 좀 활용 좀 해보겠습니다. 작은 색깔 이쁘죠? 주황색. 이렇게 칼질을 잘 못해도 많이 다지면 돼요, 많이. 당근은 옆으로 쓸고 앞으로 쓸고 뭐 여기저기 막 쓸면 돼. 자, 모아서 이렇게 다 쓸고 잘 다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를 팥팥손 다지기로 다 다지면 너무 곱게 갈아져서 좀 그래요. 당근 제일 싫어해요.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때문에 가입했어요. 우리 SKSKSK7555님 안녕하세요. 저 때문에 아프리카도 가입하셨구나. 감사합니다. 뭔가 칼질이 싸울 때 나오는 그런 이상한 얘기 하실 거면 강퇴 드릴 수 있습니다. 저기, 그리고 지금도 닉네임을 안 바꾸셨네요. 요즘에 방송 규정이 좀 까다로워져서 그런 선정적인 닉네임을 쓰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이상한 얘기 하시면요. 강퇴나 채팅 금지,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가둬놓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팩폭을 하는 어그로 분들은 진짜 내 방송에 대한 잘못된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쓸데없는 말에서 이렇게 분탕질 묻는 어그로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둘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그냥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면서 그냥 놔두고 있는데, 자꾸 수위를 이렇게 넘나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블랙은 너무 불쌍하다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블랙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너무너무 심한 경우가, 방송 다 망치자고 작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BJ들이 이 채팅창으로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요. 아무튼 그런 건 좀 이따가 먹방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블랙군은 다시 보긴 볼 수 있습니다. 색감 내려고 이렇게 홍고추를 썼거든요. 와주시는 거는 너무 고마운데 좀 이상한 얘기는 좀 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또 해도 안 고치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볶음밥 색깔 이쁠 것 같아. 자, 이번엔 피망. 피망은 좀 식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조금 너무 잘게 안 쓸게. 노란 피망, 아니, 파프리카죠, 이거는. 색깔이 빨, 주, 노, 초록색이 없고요. 파란색 없고요. 빨주는 뭔가 좀 이렇게 무지개색 같은 느낌? 내가 볼 때 여자님 약간 어그러우신 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강태했을 것 같아요. 같은 분들도 다 받아주고 강태했을 것 같은 분도 받아주고 제가 근데 저런 분들도 저는 채팅을 치는데 좀 이렇게 저한테 말을 유도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비하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게 유도해내시는 글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차없이 쫓아내야지 안 그러면 제바당이에요. 네. 경고는 몇 번 하긴 하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었어요. 버섯은 그냥 요 상태로만 잘라도 될 것 같아요. 흔하게 있는 야채만 이렇게 쓰는 거니까 집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산적은 잘라서 여기다 놓을게요, 다시. 어우, 이게 등심이라서 좀 질겨요. 이게 고기를 결대로 잘라야 되는데, 힘들어. 다지기 전에 넣고 돌리면 안 되나요? 응? 이거 렌즈에다가 녹인 건데요, 지금. 여기 냉동실에 있던 거를 녹였어요. 맨날 혼자 사시는 분들 많으니까는요, 혼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맨날 내가 무슨 갈비찜하고 하고 고기 재우면은 그거 일반인 분들은 다 못할 거 아니야. 그거 해먹을 시간도 없고.
그건 우리 집에 산 적이 있어서 그냥 이걸로 쓰는 거고요. 이게 산적이 양념이 돼서 따로 이 양념이 크게 들어가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믹서기에 넣고 갈면 안 되냐는 말인 것 같아요. 믹서기에 넣고 다 야채를 갈면은 주스가 돼버리겠죠? 다지기로 다져야지. 근데 그거는 그냥 쿡방을 하려고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저기 다지기를 안 쓴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 집에 다지기가 다 있진 않을 거예요. 예, 목소리가 남자 같죠?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산에 가서 야후를 불렀더니 목소리가 두꺼워졌어요. 죄송합니다. 목이 쉬어서 그래요. 아, 다졌다. 수술비 주실 거예요? 아니죠. 1209님, 내 목소리가 어쨌든 뭐 내가 만족하고 사는데 뭐 남 신경 쓸 필요 있을까요? 근데 수술비 줘도 안 해요. 근데 수술비 준다고 해도 할 생각 없어요. 잠깐만. 힘들다. 자, 이제 야채를 다진 걸 볶아볼게요. 네. 오늘 언니 기분 안 좋아 보여요. 아닌데? 기분 좋은데? 뭐 기분 나쁠 게 뭐 있어요. 기분 안 나빠요. 좋아요. 내가 기분이 좋아도 티가 안 나. 나 기분 너무 좋은데 지금. 야채 어머, 양파를 안 볶았다. 양파 좀 썰어봐야 되는데. 아, 양파 까먹었어. 양파가 없어.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다른 야채가 많으니까 그냥 없는 대로 할게요. 한자 누르니까 한자 나와요. 잘라놓은 게 있어야 되는데. 아. 아지손님 안녕하세요. 아지손님 안녕. 이게 소스 우스타스 그 소스예요. 자, 센 불에다가 일단 빨리 볶을게요. 고기도 넣고 파기름은 파기름도 있어요. 파기름 굳이 뭐 볶음밥 해 먹는데 뭐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서 흔하게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에서 먹는 거니까 대량 훅떡훅떡 빨리빨리 먹어야지 배고픈데. 제일 맛있겠죠. 소리 좋아요? 왜 프라이팬 딴 거 써요? 설거지 머리 밀리지 않나요? 계란 후라이 할 때 너무 이게 같이 어우러지면은 얘가 다 들러붙거든요. 그래서 계란을 따로 볶으려고. 계란 후라이를 따로 볶으려고. 어머, 유저가 뽑은 꿀생각도 저 1등 했어. 영자님, 감사합니다. 왠지 저 쿡빵으로, 쿡빵 DJ로 되게. 이렇게 거듭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네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또 별별 랭킹 유저가 뽑은 꿀쟁각 방송 1등에 또 당첨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내가 제일 부각적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추천 한 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지금 다른 매니저분들도 진짜 방송 많이 할 텐데 이렇게 저한테 이런 기회가 또 왔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밥을 이제 넣어야 돼요. 밥 넣고 고맙습니다. 이게 꿀잼 1등하고 막 이런 게 1등하고 하면은 이게 순위 반영에도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추천 누적수, 동시 시청자 수, 애청자 수 이런 게 모든 순위에 다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아, 운영자님들이 저렇게 꿀잼 1등 하면은 다 모니터링을 살짝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그로 분들 있으면은 그런 분들 강퇴될 수도 있었고 중계방에서도 운영자님들이 항상 돌아다니면서 봐주시거든요. 중계방이 생길 때 그렇게 강퇴되니까 조심하세요. 요즘에 너무 비매너 채팅이 많다 보니까는 운영자님들의 이렇게 관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괜히 그런 거 낚이지 마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밥을 진짜 볼까요? 색깔 너무 이뻐. 다 볶으면 보여드릴게요. 이 소고기 볶음밥 중국집에 시키면은 소고기 조금밖에 안 들었잖아. 소고기 맛 볶음, 그게 소고기 맛 볶음밥이잖아. 그래서 그냥 소고기는 이거 등심으로 산장 만들었던 거를 이렇게 써서 소고기 볶음밥 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적이 일단 간이 돼 있기 때문에 간이 돼 있어서 뭐 딴 거는 뭐 넣을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불필요 있으면 조금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소금 간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산적에 간이 다 돼 있어서 소금 간은 안 해도 돼요. 약한 물에. 자, 주걱은 나무 주걱 쓰시고요. 이렇게 나무 주걱 쓰시고 이 칼날로 이렇게 접으셔야지 이게 잘 될 거예요.
이제 그냥 볶음만 먹으면 맛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후춧가루. 밥이 볶음밥하기 딱 좋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질지도 않고. 여기다가 참기름 살짝 고소하게 참기름 넣었어요. 방금은 후추 넣은 거예요. 그 라면 끓였는데 시래기, 버섯, 청양, 콩나물 넣어. 맛있겠다. 참기름 넣어가지고 고소해졌다. 소고기를 듬뿍 넣은 소고기 볶음밥이에요. 내가 넣는 난 라면 육수까지 끓여 넣었는데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옆에서 동생이 소리 듣고 있다가 배고프다 그래요. 진짜요? 짠. 자, 양념을 잠깐만요. 이거 좀 넣고 올게요. 자, 접시에 또 넣고 이제 듬뿍 산을 쌓아서 먹을게요. 자,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마감하고 이쁘게 한 번만 눌러주세요. 못생기면 안 누르겠지? 자, 자기가 마음가짐이 이쁘고 착하신 분들은 아마 추천 눌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음이 못해 참았고 못생긴 분들은 추천 아마 안 눌렀을 거예요. 그쵸? 그냥 우리 방에 착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나? 제 방송 보시면서 다이어트를 참는 게 다이어트의 지름길이니까요. 저기 뭐 군대 얘기를 또 하셨는데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짧게 이것도 다들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계실 때 한번 얘기 드릴게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쫓겨났어요. 나라에서 부름받고 갔는데 쫓겨나가지고 의과사 제대가 아니고요. 그냥 춘천 대기부 갔다가 쫓겨나서 제대를 바로 했고요. 그리고 발사일지 265고 저는 그리고 성 정체성은 여자로서 이 트랜스젠더의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고요. 그리고 남자 화장실 가고 싶지만 남자들이 놀래요. 그래서 대중목욕탕 여탕 가는데 여탕 굳이 가진 않고요. 집에서 하고요. 됐죠?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 미리 어그로 분들께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다 데코레이션을 또 이렇게 하면 좋겠죠? 브로콜리로.